세계적인 락스타가 될 빅 크루즈입니다. 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이거 비밀인데요. 가까이 와봐요. 사실 제가 사탕계의 맹신도거든요. 아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들은 영혼을 팔아서 재능을 얻는다.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마가 저랑 거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크루즈의 세상이 온다 이거죠! 아주 그냥! 왼손으로 악수합시다. 그쪽이 내 심장과는 가까우니까. Yeah, love and peace. 내 이름은 지미 핸드릭스. 저는 어렸을 때 길에서 빌어먹고 사는 홈리스였었고요. 젊었을 때는 성공한 기타리스트였어요. 근데 그 뒤로 술과 마약에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27살에 불꽃 다운나에 죽었어요. 현재는 천둥내에 있는 트렌디스에 놓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야, 자기소개하고 말 게 뭐가 있어. 나랑 그거 한 번 하면 될 텐데. 좋아? 인터뷰 해줄게. 근데 인터뷰 해주면 자기는 뭐 해줄 건데? 알았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 조플린이에요. 인생 살면서 제가 짱 뽑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하나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블루스 보컬리스트. 근데 현재는 천국에서 살죠. 참, 그 짓도 못하는데 천국이 무슨 개뿔.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어. 자기소개? 알아서 공부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커트 코베인은 얼터너티브의 창시자이자 그런지의 영웅이며 청년들의 대변입니다. 와, 토스올이요. 양난 쓰레기야.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하니까 미련 없이 자살할 건데. 그래도 명색이 락한데 악마가 아니라 천사란 이게 말이 돼? 아나씨. 어쩌면 이게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마지막 인터뷰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27살이잖아요. 재즈싱어로서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타고났으니 곧 요절할 운명인 거죠. 그들 저는요. 근데 나 진짜 죽기 싫은데.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천재들을 천국에 살게 한 것은 그들이 인류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데 크게 쓰였기 때문이니라. 이제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나니 Rock'n'roll baby, have a nice tour of you. 다들 그런 말 들어봤죠? 천재들은 모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재능을 얻고 그 대가로 27살에 죽게 된다. 아, 그 음악의 오래된 그나? 실제로 천재 뮤지션들이 다 그 나이에 생을 마감했잖아. 우리처럼. 그렇게 27살에 생을 마감한 뮤지션들을 27 클럽 혹은 Forever 27 클럽이라고 부르는 거죠. 타고난 재능이 넘쳐 불행했던 천재 뮤지션들이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저 빅을 구원하려고 지상으로 내려와 뺑치는 지상으로 내려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Forever 27 클럽 작가, 작곡가들한테도 영감을 나눠줬거든요. 굿잡. 영원하라 27 클럽. 흥해라 뮤지컬 Forever 27 클럽. 못생겼다고 투표했던 년들 내 도시락에 쥐넣은 그 새끼 데모 테이프 돌려보낸 그 회사 내가 뜨니까 배 아프지 이 똥구멍에 다이너마이트 세상의 모든 루저 진따들아 어깨를 활짝 펴라
차별, 혐오, 폭력 또 전쟁.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이 세상의 다이너마이트. 아빤 바람이 났어. 가장이 된 엄만 늘 집에 없었어. 반복되는 거식증, 깊어지는 우울증. 술, 담배, 마리화나만이 날 위로해. 그때 내 남편 크리스를 만났어. 상처 많은 우린 쌍둥이 같았어. 그는 사랑 대신 헤로인을 줬고, 우린 감옥과 재활원을 드나들었지. 신의 계산법 공짜는 없어. 족같은 인생 알량한 재능 하나. 네가 겪은 아픔 잘 활용해봐. 그럼 돈과 명예 얻게 해줄게. 스타가 됐고 그래미 정상에 섰어. 투어 앨범 방송 도망갈 곳이 없어. 성가신 파파라치 조롱거리가 된 사생활. 아빠 말에 돈 벌어야지 멈추지 마. 신의 계산법 공짜는 없어. 의사가 말해 심장이 멈출 거야. 내가 받은 재능 대가가 있었지. 27살에 저주 남고 죽게 되겠지. 신께 울며 울며 하소연해. 성공하기 싫댔잖아. 곡도 필요 없댔잖아.
아니었네 신의 계산법 공짜는 없어 그는 말하지 계산은 다 끝났어 네가 받은 재능 대가가 있었지 27살에 저주 어서 오렴 아가야